병이 다 났대. 정말로 낫다는 게요? 정말로 낫다는 게요? 이거 어떻게 낫다는 게요? 정말로 나았단 말이냐? 보십시오. 지금 내보냅니다. 받으십시오. 발 떨어지겠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정말이네. 아이고 난 그래도 얼굴에 고무장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다리도 멀쩡하고 눈도 말짱하고 눈도 말짱하고 아이고 의자님 의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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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다 장해. 아유,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처방법은 알아낸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니? 처방안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병을 충실하게 앓게 하여 이겨내게 한 것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동안 두창이 생기면 열을 내리게 하거나 구슬이 생기면 구슬을 내리게 하고 수포가 생기면 수포를 없애게 하였습니다. 헌데 그 반대로 열이 나면 그 열로 땀을 더 나게 하고 구슬이 생기면 구슬이 더 많이 좋은 모양으로 생기게 수포도 고름도 그리했을 뿐입니다. 허니 처방법을 알아낸 것은 아닙니다. 모두 적어는 놓았느냐? 예. 아니다. 이게 어디냐? 이게 어디야? 네,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병자들에 따라 늘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허니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어쨌든 박해도 네 말대로 온갖 예방법을 다 써보라 하였더니 더 이상 병자가 늘진 않는 것 같다. 또 어떤 예방법을 쓰는 것이 그중 나은지도 알아보고 있고. 예. 쉬어라. 내가 가면. 어찌된가 여기 무슨 일이야? 어쩐 일이야? 아이고 이거 저 마을에 부질이 온 거 아니야? 그런가 보네. 아이고 나으리 모두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두 짝이 모두 나왔습니다요. 제발 마을을 불지르지 마세요. 진저히 가서 살 곳이 없습니다요.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나으리 못해. 정말이냐? 정말 두창이 나았단 말이냐? 누구요? 나도 몰라. 어찌 나았느냐? 어찌 나았어? 자, 우리 의녀님이 고쳐주셨습니다요. 우리 의녀님이라니? 장금 의녀님 말입니다요. 진정 장금이가 고쳤단 말이냐? 예. 은여 장금 안에 있느냐? 증절마마께서 친히 납치셨다. 은여 장금은 속히 나와 증절마마를 대하라라. 증절마마 얘까지 어떻게? 내 아들을 고쳐다오. 예? 내 아들을 고쳐줘.
네가 두창 버린 아이 하나를 살렸다는 소리를 들었다. 허나 처방을 알아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그것도 희망이야. 희망이 보이는 게야. 그럼 희망이야. 희망이지.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응? 그래, 잠깐만. 같이 해보자. 그래. 어, 신비야. 웬일이야? 이제부터 내가 장금이를 보자 할 테니 너희들은 가서 좀 쉬어.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 정말 그래도 돼? 그래, 돌림병인데. 내가 신참정 나으리께 말씀을 드렸으니 나가시고 대신에 나가거든 수출 물에 타 몸을 씻어 먹기도 하고. 왜? 장금이가 그리 하라 했어. 또 장금이가 여러 가지 예방법을 내 인여 집무실에 써두었으니 그것도 모두 하고. 정말? 그리 하면 된대? 에이, 장금이가 그러랬으면 그러는 거지. 알았어. 신비야, 아무튼 고맙다. 그래, 우리가 탕약이나 그런 거는 알아서 다 들여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 조동아. 어? 왜? 나 장금이랑 신비랑 좋아질라 그런다? 나는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그래도 내가 더 좋지? 처음에 구슬이 많이 생기다가는 들어갔다. 네, 인여님. 첨정나으리께 허락을 얻어 오늘부터 제가 수발을 들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니, 너는 또 뭐냐? 저도 첨정나으리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허락을 얻으셨단 말씀입니까? 그래. 그래, 다 같이 해보자, 그럼. 전하, 다행히 도성의 두창 서활인서에서 신속히 판단하여 번지는 걸 막은 듯하옵니다. 오, 그래? 예. 간혹 발생하는 병자는 따로 이 움막으로 소개시켜 시료를 하고 있다 하옵니다. 더구나 민간요법이든 의서든 두창의 예방법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모두 쓰도록 도성 안에 퍼뜨려 큰 위험을 막은 듯하옵니다. 그래? 누가 그런 빠른 판단을 내렸단 말이냐? 은여 장금이옵니다. 뭐라? 은여 장금이? 예, 전하. 전하, 지금 중전마마 깨워서 움막에서 두창을 시료하고 있는 장금을 데려와 경원대군 마마를 시료하고 있다 하옵니다. 뭐라고? 정말? 중전이 장금을 데리러 직접 미행을 하였단 말이냐? 예, 전하. 아니, 하면 마마께서는 폐장과 관련이 있는 두창이란 말이냐? 예, 수포의 빛이 푸르르면 간장과 관련된 약을 같이 썼고, 구슬의 빛이 밀각지 같으면 신장, 마마처럼 농포의 빛이 희면 폐장과 관련된 약을 썼다. 예. 그래, 일리가 있구나. 다행히도 살린 한 아이의 농포의 빛이 희나이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허나 그 아이는 구슬이나 수포, 고름이 모두 정상적으로 잡혔다고 했으나 마마께서는 구슬이 나오다가 다시 꺼져 들어갔었다. 하여 어떤 처방을 하셨습니까? 고민하다가 고진탕을 썼다. 어떤 의원은 일부러 꺼지게 하는 의원도 있으나 아무래도 그동안 모아온 곳은 그것이 더 위험한 것 같기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 열과 구슬, 수포, 고름, 딱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대로 앓은 아이들이 더 잘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흉터는 있을지언정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두창은 그냥 앓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마마의 고름은 부풀어 올라만 있지 속이 빈 것이 많은데. 건조하고 피고름이 없다. 하여 제 생각에는 내탁산을 쓰되 거기에 인삼과 황기, 당귀를 더 넣고 끓여서 고름을 잘 잡히게 해야 할 듯합니다. 고름을 더 잘 잡히게 하는 이치라면 거기에 술과 젖을 반잔씩 넣어 따뜻하게 먹이는 게 좋겠다. 그렇겠습니다. 농을 잘 나오게 할 때 그런 비법을 쓰지요. 알았어. 그럼 내탁산에 인삼, 황기, 당귀를 더 넣고 거기에 술과 젖을 넣어라 이거지? 은빈년이 때문에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약화제를 받아왔느냐? 예, 내탁산입니다. 내탁산이면 인삼, 황기, 당귀에다가 거기다 좋은 술과 젖을 넣으랍니다. 술과 젖? 난 그런 처방은 처음 보는데. 오호, 처음이건 마지막이건 장금이가 넣으라는 대로 넣어야지.
너희들은 수락관 가서 술을 받아오고 너는 얼른 젖을 가져오너라. 예? 젖이요? 그래. 왜 놈아? 제가 어떻게 여인의 젖을 받아옵니까? 오호, 웬 말이 이렇게 많어? 가서 네 마누라 거래도 받아와. 나으리. 아닙니다, 나으리. 새로 태어나신 수건마마의 옹주마마 보모 상궁이 있으니 제가 가서 받아오겠습니다. 그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술을 받아올게요. 뭐야 이놈아, 얼른 약재 안 꺼내고. 아이고, 오랜만에 일 좀 하시려나 봅니다. 뭐야 이놈아? 야 이놈아, 난 그래 일벌레다 이놈아. 네가 일에 대해서 아느냐 이놈아, 이 벌레가 두 놈아. 가만히 써보거라. 이놈 오늘 보니까 누에 같구나. 본인은 아니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 터지면 흉터가 남는답니다. 은비녀님은 그쪽 발에 싸십시오. 왜 그런 게요? 허리를 아파하십니다. 아니, 배만 아프다고 하시더니. 나이가 어린 분들은 어디가 아프냐고 하면 모두 배만 아프다고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디가 아프냐고 하면 맨날 배만 아프다 하였습니다. 전혀 배하고는 상관없었는데도요. 아니, 하면 허리가 아픈 것이 안 좋은 게냐? 예, 아주 좋지 않은 증상입니다. 신해탕을 써야 합니다. 알았어. 딱지가 반은 제대로 앉았으나 반은 그렇지 못하구나. 처심용 내고를 써야겠습니다. 딱지가 앉은 시점엔 열이 떨어져야 하는데 갑자기 몸속은 뜨겁고 발과 무릎은 찹니다. 어찌합니까? 기혈이 허해져서다. 이공산을 쓰자. 아니, 딱지가 떨어졌는데 어느 곳은 붉고 어느 곳은 희고 핏기가 없다. 붉어야 합니다. 떨어진 뒤에 딱지가 흰 아이가 병가된 뒤에 죽었습니다. 아니, 허면? 소도금입니다. 그래, 소도금? 뭐라고? 나왔다고? 예, 마마. 분명 그리 정갈이 왔사옵니다. 전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여, 중전. 가보십시다. 예. 뭐라고 있는 게냐? 어서 매시지 않고. 예. 자, 이제 됐습니다.